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복수에 불타오르는 잔혹한 이발사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배우 이규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이규영입니다. 되기다다고.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하고 네. 있고요. 3503님이 와 진짜 찐팬이다. 들어는 봤나 이규영 드디어 시네타운에 왔다네. 이거 그 스위니 토드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렇죠. 찐팬이 오셨습니다. 미라님이 오늘 왜 유난히 잘 생겼죠? 보자마자 울리신 건가요? 네, 대답해 주세요. 왜 그렇죠? 아, 지금 오전이라 좀 부어 있는데. 아이,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혜경님이 와 축구 매니아 이규영 씨 눈 오는 날에도 축구하는 분이라고 오늘은 스케줄 끝나고 혹시 축구하냐고 아니면 뭐 눈오리 만들러 가시냐고. 예전에는 진짜 눈 치워가면서 축구했던 적도. 아 축구를 좋아하셨군요. 아 너무 좋아하죠. 오, 몰랐어요. 오늘은 저기 축구는 안 하고요. 네. 이 날씨에 하면 저 얼어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아 5029님이 이규영 씨 캔디 두 분 대학 동문이네요.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졸업하고 처음 보죠 저희. 처음인가요? 네 그러지 않아요? 졸업하고 처음 보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본 적이 없었나? 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오랜만인데. 그러면 뭐 14년. 와 너무 신기해요. 근데 너무 반가운 게 어쩜 이렇게 똑같으세요? 저희가 학교를 같이 다녀서 많이 봤었는데 어쩜 이렇게 저만 또 늙었네요.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화면으로만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는데 되게 화면으로 또 너무 응원하고 아 근데 언제 보나 했는데 드디어 보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자주 봤는데. 그렇죠. 늘 그 수업도 같이 듣고. 맞아요. 친하게 지내는 그 멤버들이었는데. 맞아요. 졸업하고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맞아요. 아유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사실 허지웅 쇼에 나오셨을 때 제가 지나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제가 불러서 오빠 그래서 여기 웬일이시냐고 이러면서 네, 또 그걸 보고 스위니투드 팀이 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잡더니 너무 미안했어요. 오빠 해서 너무 민망했. 화선아 이렇게 바로. 네. 출연을 해.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보니까 민망해서 화장실 가시는데 제가 너무 붙잡았구나 반갑다고 죄송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 4933님이 두 분 대학 시절 어땠냐고. 아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저는 오빠가 아니 이규영 씨가 진짜 잘 될 줄 알았던 게 우리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들도 그렇고 아 규영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때부터 유명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와 우리는 알았는데 아 너무 좋아요. 저기 하선 씨와 저 장학금을 두고 이렇게 경쟁하기도 하고. 아 근데 저는 한 뭐 30% 장학금밖에 못 받았는데 전액 장학금도 막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저 전액 장학금은 아니고. 저도 30%? 아 30% 하셨어요. 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정말 그 학년에 참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저희 사실 아 왜 저렇게 열심히 해? 내가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너무 멋졌어요 그때부터.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아 저 친구는 진짜 잘 되겠다 싶었죠. 에휴 저야 뭐 진짜 근데 아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8640님이 귀영님 소문난 조카 바보로 알고 있대요. 이번에 세뱃돈 챙겨주셨냐고. 아 제가 사실 이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네. 조카 선물을 그 분홍색 그 고양이 그 있잖아요. 네. 키티인가 그 말해도 되나? 고양이. 이거 말고. 예. 네. 키땡. 네. 그 가방을 딱 일본에서 그 설날 선물로 줬는데 너무 좋아했겠다. 너무 좋아하지만 약간 세뱃돈은 어딨냐는 약간 이런 몇 살이에요? 지금 6살 이제 7살 됐나?
똑같구나 네. 저희 애랑 그때 되면 이제 돈을 알 나이죠. 맙소사. 너무 신기하죠. 아 맙소사. 저 아기 때 보셨는데 아기가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참 세월이 빠르네요. 빠르네요. 주경님이 예전에 예능에서 바이크 타고 전주까지 가셨던 게 생각난다고. 와 바이크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멀리 제일 멀리 가본 건 어디냐고. 제일 멀리 간 게 사실 그 나왔던 전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주 다녀오고 아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이러지 했어요. 말자. 네. 아니 바이크를 세 대나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와 세상에나. 규영 씨가 평소에 또 취미 부자로 알려졌다고 바이크부터 시작해서 프리다이빙. 아 그때도 뭔가 프리다이빙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축구, 라떼아트 등 와 취미가 많으시네요. 취미 부자네요. 요즘도 계속 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 축구에 전념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아 세상에 라떼아트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커피 한창 배울 때 라떼아트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다가 그걸 만들면 누군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먹었죠. 근데 우유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아이고, 라떼를 먹으면 한 번 만들고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배아파요. 되고 그래서 라떼를 안 만들어요 그때부터. 아유 그렇구나 아쉽네요. 아메리카노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사업하리님이 카즈노 봤는데 규영 씨가 최민식 씨의 젊은 시절 역할로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교차 편집으로 나왔는데 은근히 닮으셨더라고요. 아 감독님도 최민식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이규영 씨를 캐스팅하셨다고 했어요. 네 감독님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닮았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기분 좋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워낙 그 정말 하늘 같은 신이셨죠 네. 선배님은. 아, 근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저 이 얘기도 대학 다닐 때 들어봤었는데 이규영 씨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최민식 선배님을 뽑았고 그리고 그 선배님 때문에 자퇴까지 하시고 저희 학교로 오셨었잖아요. 동국대로. 네네네. 네. 근데 또 이제 만나셨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도 만나셨을 때가 있었겠지만 어떠셨는지. 사실 감독님께서 네. 집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잠깐 와 그래서 갔는데 계신 거예요.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처음 뵈셨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네. 때 약간 멀리서 만났죠. 그 아니 왜 네. 졸업 공연 준비하는 네네. 친구들 와서 술 한 잔 사주시고 이럴 때만 한번 뵀었고 제대로는 처음이었구나.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죠. 와 꿈을 이루셨네요. 참. 성덕이네요. 성덕. 이규영 씨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최민식 선 이걸 읽었죠. 1883님이 영화 서울대작전을 촬영할 때 유아인 씨가요. 이규영 배우님을 보고 놀라고 감명받았다고 했대요. 격식이나 불편함 없이 와 진짜 그때도 그랬는데 대학교 때도 후배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 배우님께서 네. 근데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워낙 분위기도 좋았고 서울대작전 멤버들이 성격도 다 너무 좋고 서로 잘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차이는 띠동갑 정도까지 12살 정도까지도 났는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동안도 한몫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전혀 차이 안 나 보이고요. 아 그리고 뭐 대학교 시절부터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 친구랑 되게 친해하셨는데 그 친구한테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되게 편하고 좋은데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선배셨어요. 진짜. 아이고 몸둘 바를. 아유 진짜 대학 다닐 때 다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선배님들이. 진짜 손에 꼽는 너무 좋은 선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932님이 규영님 워낙 많은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무대 위에서 혹시 실수하신 적 없냐고 너무 완벽해 보이셔서 한번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뭐 대사를 깜빡했다거나.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죠. 사실 그쵸. 제가 연극 뮤지컬을 아시겠지만 네. 학교 다니면서부터 대학로에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별의별 다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로 첫 데뷔작을 그때 막 조우진, 김성균 형하고 했었는데 네네. 제가 시작할 때
객석에 앉아 관객 그냥 네. 앉아 있어서 시작을 하는데 아 재밌겠다. 약간 거지 같은 컨셉이에요. 네. 동네 정말 꾸질꾸질하고 꼬질꼬질하고 그러다가 약간 관객이 무대 난입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어머, 너무 재밌겠다. 뭐 무대 구경하는 것처럼. 어. 그러면 이제 같이 앉아있던 관객들이 어머 저 사람 뭐야? 어 미친 사람인가 봐. 뭐야? 욕도 했겠어. 막 그러면서 그런 기억도 있고 한 번은 뮤지컬 할 때 가사를 통으로 날린 적도 있어서 무대에서 네. 웅얼웅얼 막 거린 적도 있고. 오, 와 진짜 의외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진짜 몇 번 없긴 해요 진짜. 그쵸, 그쵸. 사실 진짜 안 틀리는 편인데 무대란 게 또 무대란 게 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되게 익숙한 것도 네. 순간 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 저도 스위니 토드를 미리 보고 왔지만 애드립이 많았던 것 같아서 더 재밌었는데요. 6463님이 큐토드 스위니 토드 뮤지컬 표 끊어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지방 팬이래요. 큐토드 보러 갈 거라고. 애칭이 큐토드군요. 귀엽다. 제가 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뮤지컬 막 연극 데뷔할 때부터 팬분들께서 애칭을 그렇게 끼우라고 예, 붙여주셔서 무슨 역할을 하든 어. 뭐 헤드윅을 할 때 뭐 뀨드윅 뭐 시라노라는 작품을 할 땐 뀨라노 이런 식으로 이제 뮤지컬 배우들한테는 애칭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 제가 캔디인 것처럼 뀨디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 뀨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네 우리 노래 이쯤에서 한 곡 듣고 와서 2부에서 스위니 토드 이야기 이어갈 거예요. 어떤 곡이죠? 어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번에 카지노 촬영할 때 제가 최민식 선배님 젊은 시절을 연기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엄청 연습했었죠. 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순간 이게 시네타운이다 보니까 이게 작품에 나오는 노래들을 하면 아, 좋아요. 초이스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역시 역시.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뮤지컬 스위니 토드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들어갈게요.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규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규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님이 할 일은 많은데 규영님 보니라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고 라디오에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석구님이 이규영 배우님 해롱이 때부터 아내랑 팬이 되어서 항상 응원 중이래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PD님도 너무 오늘을 기다리셨어요. 여원님이 29일날 규영 배우님 보러 간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더디다고. 네. 29일날 제가 특별히 하던 대로 연기하겠습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 지금 바로 여러분 예매가 가능합니다. 샤롯데 시어터에서 3월 5일까지 공연이 이어집니다. 아 뮤지컬 스위니 토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맡은 스위니 토드라는 인물은 네. 원래는 젊고 유능하고 매력 있는 벤자민 바커라는 이름의 이발사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노린 터핀 판사라는 인물이 저를 없는 죄를 씌워서 네. 외국으로 추방을 해서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그리고 그 복수를 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죠. 네. 스위니 토드 하면 팀버튼 감독의 영화 스위니 토드를 또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 너무 무서워서 보다 껐었거든요. 영화를? 네. 근데 뮤지컬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영화 뮤지컬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솔직히 영화를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영향을 받을까봐 일부러 안 봤고 저희 그 직접 연출님이 브로드웨이에서 오신 미국
연출님이셨는데 보지 말라고 굳이 볼 필요도 없다고 완전 다른 결이고 그래서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었나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컸는데 왜냐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아 브로드웨이에서 오셔서 뮤지컬 굉장히 연출이 너무 되게 좋았었어요.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영화도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뮤지컬이 훨씬 재밌다고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 웃음 포인트도 많고 좀 더 블랙 코미디로 영화는 좀 약간 어두운 분위기라고 조금 무서웠어요. 좀 못 볼 정도로 무서웠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스위니 토드 캐스팅되고 배우 조승우 씨에게 또 요청을 하셨다고요. 도움을. 근데 조승우 씨가 빨리 악보 펼치고 노래 연습하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네 제가 형한테 연락을 했죠. 네.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너 지금 이 전화 통화할 때가 아니다. 노래나 연습을. 너 큰일 났다 지금. 너 빨리 저기 악보를 펼치고 너 음정을 지금 그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너 지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저를 다그치셨죠. 아 진짜 노래 난이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보는 저희는 너무 즐거웠지만요. 정말 막 조승우 씨는 어떤 인터뷰에서 배우의 피를 말리게 하는 작품이라고 했대요. 스위니 투드에서 이규영 씨 외에도 신성록 씨 또 강필석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근데 세 분 매력이 또 다 달라서 N차 관람을 유발한다고. 이규영 씨의 우리 큐토드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뭐 저희 모든 캐스팅이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저는 다른 배우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로는 좀 더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약간의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해요. 그게 블랙 코미디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본인한테는 비극도 멀리서 밖에서 지켜보면 희극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최대한 그런 호흡과 타이밍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 다른 배우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되게 분노에 차서 비극적이고 막 잔혹한 건 모든 캐스트가 다 갖고 가는 부분이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어떻게 웃음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네. 재밌고요. 채윤님이 스위니 토드 하다 보면 실제 면도 스킬도 늘어갈 것 같다고. 너무 궁금한 게 뮤지컬을 보다 보면 느낀 건데 약간 피가 낭자한 그런 뮤지컬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그 칼에 네. 특수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장치를 했군요. 그리고 또 피를 내뿜는 사람들은 네.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네. 찰나의 순간에 입에 이제 그 피를 네. 머금고 딱 목이 그어질 때 입으로 피를 흘리거나 피를 뿜거나 그게 너무 실제 같아서 되게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무대에서 이런 걸 재현하지? 이러면서 실제 피입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 피라고요? 네. 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이 농담을. 아, 네 알겠습니다. 식용색소입니다. 식용색소겠죠? 네. 설탕물. 네, 네 설탕물. 아연님이 어제 규영 배우님과 지연 배우님이 하시는 밤 공연을 봤는데 최고였대요. 애드립도 너무 재밌고 호흡도 너무 좋았다고. 어제 컨디션 좋아 보였는데 애드립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사실 저는 네. 그렇게 애드립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 그게 딱 한 포인트 있어요. 어떤 그 1막 엔딩곡에 네네. 노래하다가 막 되게 유쾌하게 둘이 막 대사를 주고받다가 그때 한 번 하는데 약간 제 연기 스타일이 애드립처럼 뭔지 느껴지시나?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스위니 토드를 돕는 조력자 중에는 러비 부인 역에는요 전미도 씨, 김지현 씨, 리나 씨가 트리플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리나 씨가 했던 걸 또 봤는데 너무 또 매력 있고 재밌었거든요. 그럼요. 네, 또 전미도 씨는 러비 부인을 연기하면서 내면의 수다스러움을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규영 씨는 옆에서 봤을 때 어땠냐고. 아마 네. 그 전미도 배우가 나온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 최송화 캐릭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상상도 못할 반전이 되는 맞아요. 캐릭터죠. 네. 엄청 약간 잔망미도 있고 너무 재밌는 맞아요. 네 자기만의 그
개성을 잘 살려서 너무 너무 같이 연기하면서도 너무 재밌죠.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가끔 연기하다가 녹놓고 이렇게 지켜봐요. 아, 네. 그 정도로 잘한다 이러고. 저희도 보고 싶네요. 네. 5282 규영님 커튼콜 할 때 러비 부인 리나 씨 번쩍 들고 퇴장하는 모습 크 남자다잉. 아 저도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재밌었고요. 네 그걸 이제 한 달 반 반복했더니 네. 네, 어깨가 안 좋아져서 허리도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 인상 깊은 커튼콜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는 커튼콜을 바꿨어요. 아 바꾸세요. 좀 더 재밌는 걸로 바꿨어요. 더요? 네. 거기서 더요? 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러 오세요. 아 또 N차 관람해야 하나요? 네. 제가 본 커튼콜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커튼콜도 이렇게 예술로 승화를 시키는구나 이러면서 봤어요. 네.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6423님이요. 무대 장치 속 미끄럼틀이 재밌더라고요. 그 의자에서 쭉 내려보내면 밑으로 짜잔하고 도착을 하잖아요. 아 스포를 또 안 하셔. 되게 또 찐팬이시네요. 규영님도 그 미끄럼틀 타보셨냐고. 저는 안 타봤어요. 마지막 날 네. 막곡날 타보려고요. 아 마지막으로 전 탈 일이 없으니까 아껴두고 계시는군요. 네,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때 또.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네. 뭐 올리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미라짱님이 극 중에서 토도와 러비 부인이 속닥속닥 얘기하는 장면이 있대요. 그때 무슨 대화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뭐 한 두세 포인트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저랑 면도 대결을 하는 다른 이발사와 면도 대결을 네네.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전에 막 할 때 둘만 그냥 속닥속닥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탈모약을 막 단돈 1페니에 되게 싸게 막 판다고 하면은 저희끼리는 박리다메로 파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중국말 아니냐고 중국말 어떻게 할 줄 아냐고 15년 동안 많이 공부했다고 아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사자성어까지 배웠냐고 막. 그래도 또 공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인물로서. 인물로서. 5882님이 규영님 헤드윅 할 땐 매일 아침마다 다리털 각선미 관리하셨다고 저도 이거 인터뷰 봤었는데 스위니 토드 하면서는 어떤 관리에 집중을 하시냐고. 스위니 토드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음을 많이 써야 되고 네. 긁어서 내야 되고 이게 연습 초반에는 한 번만 한 씬을 연습해도 목이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맞아요. 많은 배우들이 저희 뭐 필석 선배님이나 성록이형도 그래서 이 저음을 적응하는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이제 계속 목 풀고 저음을 내려고 하고 긁는 소리도 목에 안 가면서 긁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되고 그렇게 목소리를 네. 목 관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죠. 공연 없는 날은 이제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번에는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좋아하는 영화신가요? 네, 또 이제 외국 배우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알파치노 선배님, 네네. 알 선배님을 좋아하는데 네. 존경하는데 제 인생 영화예요. 여인의 향기가. 아, 너무 좋죠. 거기에 이 음악에 맞춰서 탱고를 아름다운 여인과 탱고를 추는 저는 그 영화의 제목이 이 씬과 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은 곡 오랜만에 또 들어보네요. 덕분에 뽀르우나 까베자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이규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318님이 규영 배우님 저 규영 배우님 때문에 탈모가 올 것 같대요. 왜요?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헤어가 나올 수가 없군요. 천재다 천재. 이번 주에 스위니 토드 이발소에서 만나자고. 센스가 넘치시네요. 네. 팬분들이 큐 배우님 팬분들이 센스가 넘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공연을 보고 어떤 커튼콜로 바뀌었는지 보내주셨는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스위니 토드 공연에서 여러분 직접 네. 확인해보세요. 9932님이 이규영 씨를 주축으로 조승우 씨, 태인호 씨, 정문성 씨가 다 같이 모인다던데 아 저도 이거 많이 봤는데 진짜 끼리끼리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조승우 선배님도 진짜 좋고 정문성 선배님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결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는 네. 또 문성이 형하고 너무 좋죠. 상대 배역도 하고 또 같은 역할을 뭐 더블 트리플 네네. 캐스팅으로도 많이 하고 한 1년인가 2년 동안 내내 같이 공연한 적도 있고 그 정문성 씨 카톡 프로필에
이규영 씨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거의 막 이러면서 진짜 친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같이 또 비밀의 숲 라이프 드라마도 연달아 찍었었고 이 멤버들이. 근데 요즘 또 각자 바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자주 못 봤는데 한창 모일 때는 그 이제 승호 형 집 근처에 있는 쌀국수 집에 가서 쌀국수 먹고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술 안 드세요? 술은 안 드시고 그렇게 모이면 술을 안 먹어요. 어머, 얘기하느라 바쁘셔서. 네. 너무 좋은 모임이다. 또 인호 형이 바리스타거든요. 실제 커피숍도 운영하고. 아, 진짜요? 이렇게 드립 커피 이렇게 다 갈아서 만들어줘. 그림이다, 그림이다. 인호 형 완전 전문가라. 그럼 또 그 커피 마시면서. 아니, 영화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멤버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제작자 여러분, 꼭 이 멤버로 한번. 네. 예전에 앤티크 같은 그런 영화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나이들이. 아, 왜요? 네. 규영 씨가 평소에 맛집 다니는 것도 좋아하신다고요? 세상에. 뭐 평소 자주 가는 맛집 뭐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요즘엔 어디가 좋을까요? 저 정말 예전 코로나 전에 네. 1년 365일 중에 1년 한 360일을 일하다가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 비는 날이 있었는데 푹 쉴까 하다가 너무 여행을 가고 막 비행기를 타고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네. 라면도 너무 좋아하고 당일치기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라면 먹으려고 일본을 가셨어요? 그냥 라면 먹으려고만이 아니라 네. 여행 가는 기분도 내게끔 정말 외국도 한번 근데 일본 동경에 네. 도쿄에 그 아브라소바라는 라면집이 있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들어만 봤는데 고추기름 듬뿍 뿌려가지고 매콤한 너무 맛있어요. 저희 곧 점심 시간인데, 네, 아 좋네요. 네. 그 체인점이 아직 한국엔 없더라고요. 우리 꼭 가게 되면 먹어야겠네요. 네. 3765님이 아 규영 씨가 아까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축구팀의 소속 인원만 100명이라고 우리 윤찬영 씨도 여기 두 번이나 나오셨는데. 찬영이가요? 네네. 와, 또 축구팀으로 섭외하고 싶은 분 있냐고. 별걸 다 물어보시네. 아, 지금 너무 많아서. 아, 그렇죠. 지금 유령 회원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찬영 씨도 그때 나와서 축구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군요. 너무 잘해요. 그렇구나. 네. 또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선수도 잠깐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키는 선수입니다. 구단주로서. 그렇군요. 네. 이적을 허용할 수 없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윤영님이요, 배우님은 평소에 창작 뮤지컬 최연에 많이 나오신다고. 최연의 매력은 뭐냐고. 비스티 보이즈,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회 찬미, 사랑의 불시착까지 최연을 맡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연 작품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배우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요. 왜냐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의 성향이든 연기 호흡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재밌어요. 내가 분석, 내가 해석한 게 이 인물의 토대가 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묘미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딱 이 작품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약간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유명해진 작품들 뭐 후배들이 한다 그러면은 야, 그 씬 내가 만들었지. 약간 아 너무 좋네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알아? 약간 내가 했어. 그런 재미도 있어요. 전 예전에 이경 씨가는 빨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네네. 27살 때 그 작품을 했는데. 네. 꽤 됐죠, 시간이. 너무 좋았었어요. 5119님이 이규영님 차기작으로 송강호 씨의 첫 드라마 삼식의 삼촌에 합류하신다고 들었는데 맡은 역할이 차기 지도자 후보 강성민이래요. 송강호 씨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라고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봤었는데. 네, 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작품에 대해서. 네네. 뭐 송강호 선배님 그리고 변요한 배우 뭐 저 또 다른 여러 인물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긴장감과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냥 자신합니다.
변유한 씨도 두 번 나왔었는데 또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네네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이규영 씨와 함께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 예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스위니 토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3년 만에 돌아왔었고 네, 3월 5일까지 저희 작품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또 언제 보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말 재미있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배우 이규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우리 규영 씨의 추천곡이에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입니다. 노팅힐의 주제곡이죠.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네, 또 이게 시네타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화 OST 중에 제가 골라봤는데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그 여인의 향기 그리고 노팅힐 제 침실에 이 두 개의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죠. 진짜 찐팬이시군요. 네. 아유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또 만나요.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Hello, hello, hello.